예, 지금부터는 그 플랫폼이 예술 활동 지원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 활동 관련된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개인 취향 또는 어떤 큐레이션을 할수 있는 기반의 예술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술 작품들을 좀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웹 간행물 형식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나 예술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 극장 형식 또는 온라인 미술관 형식의 창작 발표를 하는 이런 플랫폼들. 이렇게 크게 플랫폼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형식에 대한 나눔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릴 것은 실제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구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술 작품, 그러니까 예술품과 그 예술품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그 플랫폼 사이트들이 있는데, 아티스티라는 또 플랫폼이 있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또 그걸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1만 점 이상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 아티스티 사이트가 현재 AI 큐레이터를 운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작품을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작가를 호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호출된 작가가 직접 작품을, 그러니까 구매 희망자에게 제안도 하고 추천을 하는, 그 AI가 이거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도입하면서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여기 서울 옥션에서 운영을 하고요. 미술 작품의 대중화를 하기 위한 그 전략적 브랜드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으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픈 갤러리라고 해서요. 그림을 렌탈할 수 있는, 최근에 그림 판매, 그러니까 그림을 구매하는 그 향유자보다는 그림을 렌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픈 갤러리 같은 플랫폼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던전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문학을 소개시켜주고 그거를 구독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이름입니다. 순수 문학 작품만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구독 개념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피아 또는 그 브릿지라고 하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는 웹 소설을 제공하는, 그래서 소설을 내가 편당 그냥 이 플랫폼 내에서 대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설을 읽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클로징이 되는. 해외 플랫폼 중에 이제 아마존 아트가 있습니다. 여기 또 온라인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뭐 아마존이 운영하니까 규모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다음에 아트시라고 있는데요. 이 아트시라는 것이 국내에도 아트시와 똑같은 명칭의 그 플랫폼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이름은 살아있는데 막상 그 플랫폼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소개시킨 아트시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아트시입니다. 세계 유수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작품을 거래하고 또그 아티스트의 정보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 아트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작품 거래도 작품 거래인데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예술 작품에 대한 교육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냥 작품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제작이 됐고 하는 그런 예술적 가치까지도 교육을 시켜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아트시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싱귤아트라는 곳이 있어요. 온라인 갤러리입니다. 경매를 통한 작품을 판매하고 그걸 전시하는 온라인 갤러리 싱귤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술품과 문학 작품 외에 지금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플랫폼 중에 가장 활성화된 건 역시
웹툰 플랫폼이겠죠. 과거에는 웹툰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웹툰 작가가 스스로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막 홍보를 했어야만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포털 사이트들이 웹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죠. 레진 코믹스라고 해서 유료 버전 플랫폼 중에서는 단연 1위고요. 투믹스, 탑툰, 뭐 미스터블루 여러 가지 이제 그 웹툰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자, 영상이나 영화 플랫폼 중에는 뭐가 있냐면 단연 네, 넷플릭스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네. 탑 1위죠. 뭐 그다음에 비슷한 사이트가 비메오라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규모 면에서는 물론 경쟁은 안 됩니다만 비메오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살리고 있어요. 약간 그 비디오 아트적 성격을 갖습니다. 예술성이 가미된 영상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퍼플 레이라고 하는 그 영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성 영화 플랫폼입니다. 이 영상은 아니지만 영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BGM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뮤직 그런 효과음을 또 제공하고 있는 부금 저장소라고 있는데 무료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영화 영상 관련한 그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관련한 플랫폼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픽사베이라고 해서 무료로 모든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죠. 게티 이미지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물론 유료입니다. 뭐 개별 이미지마다 돈을 낼 수도 있지만 월정액을 내고 뭐 사용 제한 없이 양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핀터레스트 이런 그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예술품과 그 향유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이제 예술가와 작품을 이용하는 수요자. 대체적으로 예술가 수요자를 직접 매칭을 시켜줍니다. 또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제작을 위해서 펀딩을 해서 그 작품을 판매, 구매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죠. 이런 지원, 즉 펀딩을 하기 위해서 뭐 세븐픽처스라든지 텀블벅, 와디즈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펀딩 그 업체들이 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쪽에 이제 많이 투자들을 합니다. 예전에 처음 생겨날 때는 일반 그냥 클라우드 펀딩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개의 그 플랫폼이 예술 작가들을 지원하는 쪽에 약간 포커스를 약간 이동해서 요즘에 많이 그 창작자들을 후원하는 쪽으로 그 방향 선회를 좀 한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미술품을 내가 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내가 주고 작품을 사죠 보통. 그런데 이 아트블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만 원이라는 작품을 내가 10만 원 내고요. 다른 사람이 10만 원 내고 어떤 사람 50만 원 내고 미술품에 투자를 합니다. 즉 지분을 갖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해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실제로 그 유럽의 미술이 시장이 커진 이유는 메디치 가문의 역할이 컸죠. 메디치 가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하고 미술가에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사고 하면서 전 세계 미술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이 아트 블록은 K메디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K메디치처럼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걸 키우겠다. 스토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토리를 대상으로 한 그런 그 플랫폼인데요. 영화 스토리가 됐건 소설이 됐건 어떤 스토리 기반입니다. 그 스토리를 선정하고 또 그 스토리로 이루어진 스토리북을 제작을 해주고요. 또 이 스토리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게 소설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사업화를 가야 할지. 네, 이번에는 향유자,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문화생활과의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들인데요. 문화콕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그 사이트인데 그 공연 관련해서 공연 전시를
이제 안내해주고 그 주변의 시설들을 안내해주고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 문화 캘린더를 제공을 해서 그 요일별, 월별 이제 뭐 공연 관련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타임 티켓이라고 있습니다. 타임 티켓은 뭐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당연히 티켓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연 티켓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와 관계를 직접 연결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중간 마진을 없애서 제공해주는 분야죠. 그 다음에 더아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예술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고요. 또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내 공연단체가 해외 진출한 사례나 또는 해외 관계자들이 또 국내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제공하거나 또 공연장의 정보와 홍보 영상들 제공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판이라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그다음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중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연합으로 만들어 놓은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들끼리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아트 이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아카이빙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를 기록해 주고 포트폴리오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고 작가 이력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그 플랫폼들의 기능에 따른 그 분류에 따른 설명이었고요. 이 외에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하지만 예술가들이 이곳을 플랫폼이라 잘 생각하지 않고 이곳을 잘 활용하지 않는 곳이 바로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SNS죠. 네, 트위터, 페이스북, 뭐 라인, 뭐 인스타그램 이런 많은 그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본인의 개인 이야기들만 많이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 플랫폼의 파장력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잖아요. 나의 작품에 대한, 내 작품 활동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플랫폼화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실제로 보면 많은 활동들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에 이 SNS를 활용하면서 많이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을 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은 플랫폼이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플랫폼들을 아까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 많은 플랫폼들을 과연 얼마나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 네. 막상 접근해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로그인부터 정보 넣어야 되고, 하다가 막 어떤 경우는 막 성질 나죠. 막 때려치고, 막, 네. 뭐, 폰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PC로 들어가려니까 뭐가 또안 되고. 가장 쉬운 거, SNS 플랫폼.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내가 작품 활동하고 있는, 창작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늘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고요. 나의 작품을 거기서 포트폴리오화 할수 있고요.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 네트워크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